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한 절이기 때문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랍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I have seen the rose. Who rose again? 내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부활절인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절 때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분들이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진짜로 할 때도 진짜로 이래요. 뭔가 이거 진정성이 느껴지게끔 해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9시에 십자가 위에 이렇게 매달리셔서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이 안식일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데 그렇게 잘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근처에 있는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 눕혀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큰 돌이 있어요. 이 큰 돌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다가 무덤을 만듭니다. 예수님도 그 동굴 안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눕히고 제자들은 이제 안식일을 보내기 위해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덤의 그 큰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큰 돌을 입구를 꽝 막아버렸어요. 우리 양현준 판사님 한 칸 더 앞으로 오시면 앞에 계신 분들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큰 입구에다가 돌을 꽝 막아놓았어요. 그리고 이게 무기를 든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탁 지키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무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딱 지키고 있고 이 큰 돌을 예수님의 무덤을 꽉 막아버린 것이죠.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사람들은 무서워서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숨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난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 새벽에 이 깜짝 놀랄만한 이 스프라이징 뉴스, 굉장히 놀랄만한 이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일요일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은 보이지가 않고 이렇게 큰 이 돌멩이도 이렇게 무덤에서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막 달려가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내가 무덤에 갔더니 이렇게 큰 돌은 굴러져 있고 병사들은 보이지 않고 이거 큰일 났어요. 빨리 예수님한테로 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막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무덤으로 갔을 때 그 안을 봤는데 그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시신이 보이지가 않았어.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아마 훔쳐서 가져갔을 거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이 죽은 것도 마음이 아픈데 이 시신까지도 사람들이 훔쳐갔으니까 아이고 정말 큰일 났다 막 속으로 생각을 하고 막 그래서 너무나 낙심해서 자기들의 집으로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 앞에서 막 울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무덤이 이게 지금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도 없고 아 큰일 났다 막 엉엉엉엉 울다가 다시 한번 그 무덤 안을 보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워져 있던 머리와 발 그 양쪽에 두 명의 천사가 바로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20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라고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이거는 정말 놀랄만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눈으로 보고 처음으로 말을 했던 최초의 정인이었거든.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요 여성의 지위, 사회적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는 남자가 이만큼 높았다면 여자는 이만큼 낮았어요. 여자에게는요 어떤 권리도 없었고 여자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의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고 낮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자인데다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이 여자의 말을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아마 이 정인으로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잘 믿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부활의 첫 번째 정인으로 여자를 택하셔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부활이 조작되어지고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한과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약한 자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짜로 부활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정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정인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여자도 정인으로 세우셨듯이 나와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으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들어오시면서 이제 계란을 받았잖아요. 그죠? 계란. 예. 요 계란 한번 봐보세요. 아, 예쁘죠? 예. 저거는, 굉장히 제일 밑에 있는 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계란. 예. 어떤 사람은 거기다 금도 붙이고 막 그래요. 제일 위에 있는 거는 굉장히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죠? 저것도 예쁘게 생겼고,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계란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우리 그 기독교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이 계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그 소망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글자로 표현을 해서 그것을 우리의 이웃에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계란 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가지고 있죠? 네, 그러면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눠준 그 계란 위에다가 예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계란 위에다가 부활의 정인 이라고 하는 글자를 탁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정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계란을 오늘은 우리 교회 교인들 한 사람 이렇게 내가 정말 주고 싶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씩 드리셔. 내가 한 사람에게 다 주지 말고 이 사람이 받았으면 안 받은 사람에게 서로 나누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부활의 정인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계란을 준 상대방이 정인으로 이제 아마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거는 뻥이에요 뻥 거짓말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실제로 죽지 않고 그때 그냥 기절해 있다가 기절 정신을 잃었다가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볼 때 싹 일어나서 도망갔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또 1700년대에 프랑스의 어떤 이 철학자는요 성경과 기독교는 한 1800년도만 지나가면 아마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죽었다. 죽었으니까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전설이다.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적인 근거를 막 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실제로 만져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봤는데 도마만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야 도마야 예수님 부활했다 내가 만났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도마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있잖아 내가 이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 손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에 이 손을 한번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실제로 한번 넣어봐야 되겠단 말이죠. 그랬던 이 도마, 이 도마와 같은 사람들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인 이 카이스터 대학의 이 교수를 역임하고 포항에 있는 그 한동대학교라는 대학에서 이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김영길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젊었을 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NASA,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취직이 되어서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나사,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만이 그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김영길 박사님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만이 일을 한다는 나사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 과학자들은 아마 예수를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김영길 총장님도 처음에는 자기는 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요일에 그 나사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김영길 박사님의 친구가 우리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이 그렇게 유명했던 과학자들이 거기에서 모여가지고요 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눈물을 흘리고 막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유명한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이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막 난리를 치는지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박사님이 아 이거 뭔가가 있다. 더 알아보자. 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간증도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는 1200만 명의 과학자가 있다고 해요. 와 어떻게 하면 1200만 명이 되나요? 근데 그 1200만 명의 과학자 중에 200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의 인구가 70억이 됩니다. 우리 중국과 같은 경우는 한 10억 이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한 5천만 명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 20억이 넘는 인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표가 있는데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기타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이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만약에 한국어면 한국어로 번역, 중국어면 중국어, 아니면 아니면 베트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전 세계에 7,105개의 언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한국어가 있고 중국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네팔어가 있고 베트남어가 있잖아요. 이게 네 개의 언어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7,105개의 언어가 있다. 근데 그 7,105개의 언어 중에서 저기 보면 2,551 돼 있잖아요. 7,105개의 언어 중에 2,5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졌어. 성경이 번역이 되어졌어. 세상에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2,5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도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을 읽어왔겠습니까? 이 성경은요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40여 명의 사람이 몇 년 동안 기록했냐면 1,600년 동안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성경 하나가 1,600년 동안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조사를 해보고 공격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읽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 성경과 같은 책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것이 뻥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좀 신중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바울 당시에도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에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부활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 부활 없다. 죽은 사람 살아날 수 없다. 라고 계속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희는 엉터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15장 13절에서 19절에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고 또 예수를 전하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다 거짓말쟁이인거죠. 거짓말만 하고 말이죠.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없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의 눈으로 보았어.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20절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고 그분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서 그 다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같이 똑같이 부활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확신을 갖고 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정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 이후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셔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이 되었느냐?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국 땅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있는 이유도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의 부활을 전구하고 전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맡겨주셨어요. 자,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거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손가락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로 부활했습니다 라고 이제 해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정인된 삶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고 정인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성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